오늘은 최근에 출시한 큐베이스 12의 기능 중 아쉬웠던 요소와 안 좋겠던 요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글이 사라진 것은 아마 대부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과도기라 큐베이스 11을 안 지우고 있어서 동글을 꼽아두고 사용중이지만 안정화가 진행돼서 완전히 동글을 안 쓰게 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FX 모듈레이터는 많은 기대를 했던 플러그인입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쉐이퍼 박스를 대체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가장 불편한 것은 UX였습니다. 예를 들어 앞쪽의 간격을 줄이고 싶어서 노드를 이동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아 쉐입이 전부 망가집니다. 굳이 앞쪽 노드를 이동하고 다시 뒤쪽 노드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밴드가 없어서 쉐이퍼 박스처럼 주파수별로 세팅하지 못하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쉐이퍼 박스의 하위 호환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쉐이퍼 박스가 없다면 나름대로 써봤을 것 같지만 쉐이퍼 박스를 사용 중인 입장에서는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익스포트 셀렉티드 이벤트는 미묘했습니다. 비슷한 기능인 렌더 인 플레이스와 거의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원하는 이벤트만 골라서 오디오 파일로 만들 수 있지만 렌더 인 플레이스는 현재 사용 중인 프로젝트에 바로 불러와집니다. 익스포트 셀렉티드 이벤트는 네이밍 스캔 기능으로 이름 정리가 편하고 따로 오디오 파일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만들 때 샘플이 제대로 뽑혔나 확인하기 위해 어차피 오디오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아서 익스포트 셀렉티드 이벤트를 굳이 써야 하나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익스포트 오디오 믹스다운에서 이벤트 익스포트 파트가 따로 추가되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멀티트랙 오디오 워프는 보컬 더빙이나 멀티레코딩을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디오 편집을 많이 하지만 여러 트랙을 한 번에 편집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디오 2 코드 트랙도 기대가 컸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코드 트랙에 올려두면 코드를 분석하기 때문에 샘플을 사용할 때 바로바로 코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확도가 미묘했습니다. 대략적인 루트와 뉘앙스 정도만 참고할 정도의 수준이었고 조금만 복잡한 코드를 사용하면 단순화시켜서 보여줍니다. 멜로다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샘플랩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미디 리모트 매핑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기능인데 아직은 아쉬웠습니다. 우선 사용 중인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컨트롤러를 조작하면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UX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컨트롤러가 순차적으로 쌓여서 매번 줄을 바꿔줘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4칸짜리로 컨트롤러 세팅을 하려고 해도 컨트롤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줄을 바꾸는 동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순차적으로 쌓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한 번 더 조작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클릭을 해야 이동이 가능하거나 드래그로 복수 선택이 안 되고 쉬프트 클릭으로만 가능한 것도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세팅 후 미디 리모트 매핑 어시스턴트에서 각 컨트롤러의 기능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노브를 동작하면 자동으로 인식되고 컨트롤할 기능을 동작하거나 브라우저에서 찾아주면 연동됩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편하고 직관적이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제네릭 리모트보다 단순하고 표면적인 기능만 세팅 가능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만 간단하게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효과적일 것 같지만 인서트 플러그인을 제어하거나 트랙을 이동하는 등의 복잡한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시계로든 좋으니 큐베이스의 모든 기능을 미디 컨트롤러로 제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오늘 언급한 내용 이외에 다른 업데이트도 많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하거나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큐베이스의 짝수 업데이트는 소소하고 홀수 업데이트는 드라마틱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전통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문자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내장 플러그인이나 편의성은 좋아진 것 같고 오디오 편집 기능이 조금 더 강력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업데이트는 아니었습니다. 더 써봐야지 알겠지만 큐베이스 11만큼 이것 때문에 업데이트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큐베이스 12의 새로운 기능 중 흥미로웠던 기능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이런 기능은 자신의 워크플로우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